자, 안녕하십니까. IBK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맛집 탐험가 MC 서민혁입니다. 예, 벌써 9월이 왔습니다. 저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가을이 왔습니다. 살찌는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예, 보동보동 지금 예, 살이 찌고 있는데, 구독자님들도 삼끼를 보면서 살이 보동보동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제가 나온 이곳은 어디냐? 바로 경기 북부 포천입니다. 예, 포천. 그리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포천의 정말 유명한 곳이죠. 청성역사공원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기 보기로 하신 거죠, 오늘? IBK인들. 어디 계시는 거야? IBK! 어디 계시는 거예요? MC님! 안녕하세요! 이번 9월호 영광의 우리 IBK인들. 아, 반갑습니다! 항상 이제 실내에만 있다가 야외에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밖에 나온 바깥 공기도 좀 세니까 네. 기분도 정말 상쾌하고요. 특히 옆에 나무들도 많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런데 야외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아. 예. 이제 과장님 나오셨네. 아니. 인천에서 여기 포천까지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멀리? 네. 어쨌든 우리 네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모이게 된 계기가 혹시 회사 게시판 보는데 네. 전국 팔도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래서 네. 이거 이번 기회에 동기들끼리 한번 다른 데 가서 리프레쉬하고 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제일 재밌게 본 편 있나요? 혹시? 저는 전라도 편이에요. 왜? 왜냐면 거기에 네. 저희 동기, 저희 조동기 중에 두 명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 전화 혹시 해봤어요? 같이 메신저로 너 여기 나오더라 이러면서 아 진짜? 놀리기도 하고 아. 네. 너 여기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 네. 그래요? 이제 네. 9월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맞아요. 그럼 반대로 또 연락 오겠네. 아 너 나왔는데 그래서 비밀로 하려고요. 아. 그거 맛있다. 맛있다. 잘 삶았네. 포선도 진짜 맛있어. 근데 현장 씨 두부 요리 좋아하세요? 그냥 생두부 먹는 것보다는 네. 이제 두부 요리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 그래. 된장국이나 아니면 이제 두부 김치. 아, 두부 김치. 두부 김치는 뭐 생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두부를? 여기 콩마루의 두부는 어떤 거 같다? 어떤 거 같아요? 복내라 맛보네요. 제가 진짜 두부를 너무 좋아해서 종종 먹으러 다녔는데 여기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두부가 비린 느낌도 하나도 없고 되게 씹는 느낌도 너무 무르지 너무 단단하지도 않게 딱 약간 맛집 칼럼이네요. 되게 약간 맛 평가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떤 게? 네. 의외로 이 찌개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쵸? 네, 두부가 네. 맛있어요. 이 파는 엄청 개운하죠? 네, 네. 자, 이게 이 팬 1.5년 차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혹시 고민 같은 게 있어요? 학생 때는 사실 뭐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고 뭐 이제 대학생 때는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취업하고 나서 들어왔을 때 이제 다음 목표를 뭘로 설정해야 될지 직장 생활이 앞으로 대략 한 20몇 년 이상 남았을 텐데 네. 이제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살아야 되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미래지향적인 벌써부터 20년 뒤를 멀리 바라보는 와 멋있다. 20년 후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혹시? 네네. 어떤 모습이요? 이렇게 넷이 모여가지고 네. 홍마루에서 우리 20년 전에도 그랬지? 아. 우리 이거 기억나? 이거 먹었잖아 이거. 아 그러면서 아 네 명 다 은행에 남아 있고 아 그렇죠. 아 남아 있어요? 네. 남자친구랑 싸웠어. 네 알아서 그랬니? 아 키야. 이건 게임이나 인성의 문제가 있다. 이거 MBTI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가. 뭔가 남의 연애에 대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말과할 부분 하는 건 좀 제 신조랑 어긋나. 아,
하고. 그러면 어차피 얘기해줘도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ENTP. 네 알아서 보냈냐?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 ISTP. 그러면 혹시 위도 T예요? 네, 저도. 아, 혹시 약간 기업원에 입사하면 약간 MBTI 세 번째가 T가 있어야지만 약간 뭐 OT 같은 게 끝나고 헤어질 때 막 울고 혹시 그러나요? 아쉽게도 T들이 많아서. 우는 사람은 다들 이제 쿨하게 안녕하고 떠났습니다. 안녕. 다들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호 한번 외쳐볼까요? 디지털! 중앙! 서감! 덕이!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덕, 덕이! 어? 디지털! 정답은요? 지토피아! 지토피아? 정답입니다! 야,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중앙! 서기! 아, 덕이 아니에요. 정답. 아, 서감! 아. 자, 정답은요? 캐리비안의 해죠. 예. 정답입니다! 야, 마지막 기회 한번 좋을까요? 아, 한번 제일 먼저 마실 수 있는 기회. 자, 자, 다음 문제 하나, 둘, 셋. 아, 이건 너무 쉽다. 중앙. 네, 중앙. 정답.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정답입니다. 야. 하나, 둘, 셋. 중앙. 명탐정 코난. 명탐정 코난. 어, 대박. 정답입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신청하자고 해서 온 자리고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뭐 일산이나 서울 쪽이나 인천, 일산 뭐 좀 먼 거리에서 와서 네. 처음엔 되게 미안한 마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막상 오니까 다들 맛있는 것도 먹고 저희끼리 막 웃고 떠내면서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한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네. 또 막상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즐겼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약간 화이팅하면서 우리 동기과 약간 뭐. 참십조 화이팅하고 네. 참십조 IBK인과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자,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